뭐부터 씻는지가 그치. 다 달라요. 다르지 다르지. 양치, 세수, 머리, 샴푸, 샴푸, 상체, 하체. 이 다섯 가지 중에 줄을 세워가지고 오케이. 똑같이 하라는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거야. 똑같이 하라고. 똑같이 사랑하는 얘기야? 형제니까? 우리끼리 맞춰라. 우리끼리 줄을 세워서 하나의 룰을 만들어서 씻는 것도? 그럼. 오늘 이후로 다 각자 방에서 그렇지. 정해지면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하나로 계속 다 씻어야 되는 거야? 일단 맞춰치면. 해보자. 왜냐면 이게 오케이. 또 뭐 얘기하다 보면 이게 또 그럼. 의견이 맞을 수 있거든. 맞을 수도 있지. 우리 다 똑같이 할 그러니까, 수도 있어. 그러니까 벌써. 맞아. 백현이부터 그래, 순서를 한번 네가 그러면은 설명을 한번 해봐봐. 여기 칠판에다 내가 순서를 먼저 그래. 생각할게. 이거 뭐 일반적이지 않아 보통? 보자. 나는 그래. 일반적이라고 생각해 사실. 딱 눈 떴어. 일어났어. 일어났어. 자 일어났어. 화장실 들어갔어. 샤워실 들어가. 들어갔어. 딱 들어갔어. 머리부터 그래. 감아. 들어갔어. 머리부터 그래. 감아. 오케이 해봐봐. 오케이. 시원한 머리를 왜 방금 똑같을 거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상체를 씻어. 상체를 씻어. 머리를 이렇게 했는데 거품이 얼굴에 벌써 묻었는데 상체를 씻는다. 하체를 씻어. 상체 다음에 하체 바로. 그리고 그다음에 양치. 그리고 양치를 해? 중간에? 중간에? 마지막에 세수. 너 백현이 언제부터 이렇게 했어? 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씻었어. 진짜로? 진짜로? 응. 가만. 나는 머리부터 씻는 이유, 머리가 제일 더럽다고 생각해서. 그래. 그리고 오케이. 위에서부터 씻는 거야. 오케이. 그다음에 양치를 하고 세수를 원래 먼저 했었는데 인터넷에 그걸 봤었어. 뭐? 얼굴이 건조해지면 건조해진다고? 안 좋다 해가지고 세수를 마지막에 하고 나왔다. 그렇지, 보통 세수 마지막에. 현명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건 맞아. 뭐 다 이해가 되는데 양치랑 세수가 보통은 맨 앞에 가든가 맨 뒤에 가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맨 뒤에 가면 추워. 물 다 묻었는데 서갖고 양치하면 춥지. 아니 그건 맞아. 왜냐면 그런 게 떠있는 게 있어서. 예. 그러면 메이크업은 뭘로 지워요? 네. 메이크업은 메이크업 지우는 게 있죠. 그럼 깨끗해집니다. 아, 폼크렌징은 해요? 아, 폼크렌징 하죠. 메이크업 한 날만 해요? 그럼요. 평소에는 하러. 평소에는 뭐 비누로 충분히. 백현이는 사실 아이돌이니까 엄청 진하게 무대 화장하지. 맞아. 얘네는 저 눈 화장이. 샵 하잖아요, 샵. 샵 어떻게 지워? 샵 어떻게 지워? 그거 메이크업 누나가 지워주는데? 뭐? 메이크업 누나가 지워줘? 메이크업을? 메이크업을 지워줘. 처음 듣는 데 메이크업을 지워줘. 아, 얘들은 지워주는 거야. 우리는 메이크업을 지워줘? 아니 우리 코디 다 한 번도 우리는 다 우리가 다 하지. 지워줄 안 나서. 아니야 뭐 앉아서 지우면 되지. 아, 근데 그래. 야. 지워줘? 나는 지워줘. 비누는 뭐 특별한 거 쓰니? 비누가 내가 예전에 한번 20몇만 원짜리 써봤다가. 20몇만 원? 비누가 20몇만 원짜리 있더라고. 살짝 평생 미쳤구나. 20만 원. 20년 동안 우리가 살 수 있는 평생 비누값 안 나와. 그 써봤는데 20몇만 원이면 평생 써. 너무 아깝더라고. 형 오이비누로 한 40년 쓰겠다. 오이비누가 오래 간다고 딱딱해가지고. 아니, 지금은 뭘로 쓰는데? 지금 폼클렌징. 거품 나는 거품이 이렇게 딱 이렇게 올라오는 거. 와, 나 빼고 양치를 다 앞에 하네. 그래. 내가 볼 때 너는 무조건 양치 이제 해야 된다. 양치를 안 해, 넌 아예? 저건 양치. 양치를 세수 전에. 있구나. 빼박이다, 빼박. 양치는 해야 돼. 무조건 해야겠다, 이제. 우리가 이제 줄을 세워야 돼. 그렇지. 우리가 결론 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우리끼리 룰을 만들어야 맞춰야지. 되니까. 자, 잠깐만. 우리 여기서 약속해. 이날 이후로 정해진 대로 양심 걸고 씻기. 자, 일단은 야, 앞에, 맨 앞에 것만 보면 백현이 빼고 다 양치야. 아니 근데 이거 양치를 먼저 하면은 머리 감으면서 이게 샤워하면서 입에 물 들어오잖아. 어? 샤워를 하면서 입에 물이 들어오잖아. 양치를 먼저 하고 들어가 그러니까. 백현아, 입을 양치를 먼저 해. 입을 앙담으로? 근데 그렇게 양치를 일단 밖에서 다 끝내. 그다음에 하는 동안 뭐 러프하게 하고 마지막 나올 때 한 번 더 너 러프 하고 나와. 러프하게는 지금 벌써 아까부터. 형 나 러프한 거 좋아해. 나는 꼼꼼한 거 싫어하거든. 모든 일을 나 좀 러프한 거 좋아. 근데 뭐 백현이 얘기는 알겠는데 우리가 해볼게. 다수결로 양치를 먼저 해. 양치를 해야 돼. 그리고 네. 두 번째 다수결은 머리. 머리 해.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지금 문제인데 말이 안 되는데. 종국이 형이 하체냐, 그렇지. 상체냐, 세수냐 하면 돼. 종국이가 결정을 하면 되지. 자, 들어갔다. 사실 형. 근데 어떻게 첫 거품. 너무나도
깨끗하고 퀄리티 좋은 첫 거품을 소중한 곳에 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헤어. 헤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 아, 헤어 그러니까요. 헤어에서 가장 소중한 봐봐. 거품을 거기에 먼저. 거기에 올라가. 거기다 한 다음에 위로 그 거품을 가지고 위로 올라오면 된다. 그렇지. 왜 꼭 그 거품이 아래로 가야 되냐고. 그 거품으로 위로 올라오면 된다 이거. 얘를 약간 상체로 포함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니지 아니지. 그 거품을 가지고 상체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 이건 이제 이 거품으로 상체로 하프라인 하프라인으로 온다. 아, 얘를 갖고 올라온다. 아. 분명히. 오케이 형.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파트는 상체. 그렇지. 아 상체에 포함되는구나. 어, 그렇지. 그러네. 파트는 하체가 기준 아니지. 나누자면 상체가 될 수 있겠네. 틀림없이 상체 있지. 아 맞아. 그리고 더운 날은 특히 땀이 일로 흘러가고 고기 사이로 흘러갔을 때 걸었을 때 미끈미끈스를 위로 올린다는 건 이상하지. 그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체로 내려간다니까요. 그거를 거품을? 아니 쫙. 난 지금 뭐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내가 얘기한 좋은 퀄리티 거품이라는 건 처음. 솔직히 저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중요한 부분을 한 그 거품을 겨드랑이를 해요. 왜? 왜? 헤어니까 헤어. 아니 헤. 자, 제 얘기 들어봐. 이게 디테일하게 이제 너무 디테일하게 갖고 해요 그러면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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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 그다음에 언더.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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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 여러분, 아 진짜예요. 야, 우리 이거 샤워하는 놈은 머리까지 찔. 자, 내 얘기 들어봐요. 이거 너무 종국이 형의 개인적인 보편적이지 않은 거니까 저 여기서 조사를 해봤어요. 일단 들어볼게. 해봤어. 지금 박보검 씨 좋아요? 아, 뭐죠? 그럼 좋아요. 나랑 별보. 박보검 씨가 처음에 양치를 하고 머리를 감고 비누칠, 그다음 세수 그렇게 마무리. 아 세수가 마지막이야? 그래요. 이민호 씨가 중요해. 이민호 씨. 이민호 씨. 이민호 씨가 머리를 먼저 감습니다. 그리고 몸인데 중이라고 돼 있어요. 네. 상 중하가 있어요. 중이라고 돼 있어. 중. 중 중요하니까 중이라고 했겠죠? 상체를 먼저 씻고 그리고 중을 가고 그리고 하체를 가잖아요. 아 근데 우리가 왜 미남 스타들만 봅니까? 그러게. 강호동 씨 봅시다. 전화해봐요 강호동 씨한테. 그래 한번 꼽아봐라. 하나. 첸한테 첸. 아 오케이. 첸한테 걸어볼게. 안 받는 거. 뭐 걱정이야 멤버가 많은데. 맞아. 그럼. 여보세요. 웅대야. 어. 너 샤워 어떻게 해? 순서. 아 샤워 순서. 샤워 순서. 그러니까 씻을 때 어디부터 씻냐 이 순서지. 어. 야 니네 평소에 이렇게 그냥 머리. 대화를. 어, 그냥 대화를 뭐. 야 소리 좀. 야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저기. 나는 이렇게 되는. 보자. 어떻게 쓴다. 미리 뭘 받았냐. 야 뭐 하는 거니 이러지도 않고. 웅대야. 여기 저 자문 형이야 나. 아, 형, 안녕하세요. 예. 첸, 미리 대기하고 있던 거 아니지, 전화. 아니, 우리는 눈치가 빨라. 아, 눈치가 빨라? 우리 눈치가 빨라. 아무리 빨라도 그렇지, 이건 좀. 그치. 요거 좀 우리 백현이가 물어보는 그래, 거죠? 그래. 얘기 좀 해줘. 네. 고마워. 아, 궁금하다. 저는 우선 머리가 1번입니다. 그렇지. 아, 머리를 먼저 감아? 그렇지. 아, 아이돌들은 또 이제 헤어를 복잡하게 하니까. 엑소 연습생 때부터 샤워하는 방법까지 같이 배운 거 아니야? 머리를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상체 들어가죠. 그렇지, 그렇지. 아 머리하고 상체를 들어가? 저는 그런데 그대로 이제 하체로 또 갑니다. 아 바로 내려가는 데가 하체. 그렇지, 그렇지, 간다. 잠깐 이거 백현이 그다음에 저는 것 세수예요. 아 그다음에 세수를 해. 마지막이 양치입니다. 저는. 아 그래. 어떻게 또 약간 정대야 근데 약간 아이돌들이 약간 좀 비슷하다 좀, 그지? 순서가. 세수를 아무래도 맨 머리부터 가는 거는 저도 맞아요. 그 이유예요. 이제 아, 머리 헤어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 아, 스프레이 이런 게 너무 많이. 그 머리 또 얘네들 많이 하니까. 사실 머리 제일 감고 싶지. 고마워. 그래. 쟤, 뭐야. 쟤, 고마워. 이게 없다. 뭔가 앞뒤없이 이거 뭐야. 와, 진짜 그냥 밑도 끝도 없어. 근데 이제 저 양치 먼저 해. 야, 양치 1등으로 하겠습니다. 그래, 오케이. 아, 너무 웃기다. 저희는 이게 눈치 엄청 빨라 이게 그래. 좀 이게 평소처럼 안 받는다 그러면 아 뭐가 이상하다 톤이 약간 이상하다 하면은 아 이거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떼 뱉기려고 아 상체 해요 그러면 상체 해야지 상체 져주는 거야? 제가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 나는 안 바꿔도 되네 오늘부터. 그래요. 이러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아, 맞아요? 우제 순서야 이게? 아, 그렇네. 우제 순서네. 앞으로 이제 내가 씻는 대로 씻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 아, 참나. 그러자. 오늘 집에 가서 씻는 거 동영상을 찍어서 다 보내. 나 뭘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 상하체. 야, 상하체만 바꾸면 되네 나는. 근데 우리 막내가 문제네. 막내를 우리가 너무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니야. 막내가 좀 많이 바꿔. 그런데 막내는 덜 살았기 때문에 그 버릇을 고치기 더 쉬워. 난 50년 살았기 때문에 버릇 고치기가.